일주일 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네, 코인 넘버원의 터줏대감이죠, 하시은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와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계의 우등생이죠, 개그맨 이영식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버스도 우등만 탑니다. 네.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코인 넘버원을 찾아준 새로운 게스트입니다. 경제 시사평론가 한치호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 아시아경제TV에서 논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한치호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외래 교수님, 그리고 서민금융연구포럼 이사님, 삼평산민연구소의 본부장님. 야, 정말 바쁘신데 어떻게 우리 스튜디오에 또 함께 하시네요. 이쁜 여배우를 보러 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저는 절대 이거 아닙니다는 뭡니까? 아, 저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하래요. 아, 예, 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저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냉정한 네.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당황하지 마시고 네. 과감하게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등 버스만 타시는 분이어서.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는 맥주 좋아하십니까? 프리미엄 버스 나온 거 아시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릴게요. 혹시 맥주 좋아하십니까? 네, 술은 다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한치호 우리 위원님 잘 들어보세요. 네. 한치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늘 슬슬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코인 넘버원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셔서요, 코인캐스트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 톡쇼 코인 넘버원 시작할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비트코인. 사라질 반란인가, 동참할 혁명인가입니다.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팅방에 바로바로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 한 지금 9년 정도 됐나요? 일각에서는 좀 거품이다, 좀 없어질 거다, 또 누구는 또 바로바로 뜰 거다라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잘하면 살릴 수 있고 못하면 죽는다. 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잘하면 살릴 수 있고. 잘하가 살린다는 게 아니라 잘하면. 아니, 잘 못 들을 수도 있죠. 예, 왜 그러십니까? 프리미엄 버스 꼭 다음에 타십시오. 그럼 위원님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저는 잘해서 살려야 된다. 이런 쪽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면 아주 우등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좀 처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잘 우리가 법도 잘 만들고 잘 만들면 좋은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은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화폐라고만 보시는데 저는 이걸 화폐라고 안 보거든요. 뭐냐면 암호화 화폐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사례 중에서 하나예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만의 가치가 있지 않고 화폐로서 다뤄서도 안 화폐라고 생각해서 화폐에 적용되는 기준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발전 가능성을 보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법이 맞춰져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잘 돼야 된다는 그거는 맞는데 이거를 단순히 화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단순히 화폐로만 보면 안 된다. 근데 화폐의 기능을 또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또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근데 이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ISDN 생각나세요? ISDN, DSL 혹시 생각나세요? 메가패스 해가지고 아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화살 이거 땡 아니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하고 전화 그 전화사 사이에서 어떤 이제 갈등이 있었냐 하면 기억하시죠? 모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뎀인데 ISDN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ISDN으로서는 전화선으로는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였어요. 그 당시가. 근데 그게 이제 전화선 기반에다가 인터넷을 위에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강한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거는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DSL이 나왔을 때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는 인터넷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위에다가 전화는 그다 또 다른 하나의 적용 사례, 기능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화폐로만 본다면 화폐라는 전화와 비슷한 화폐라는 이 작은 틀 위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거친 걸 딱 위에 올려놓느냐 아니면 인프라를 새로 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프로토콜 아니면 뭐 블록체인이라는 이 프로토콜 상에다가 화폐라는 기능을 하나를 보존하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저는 비슷한 패턴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또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또 기존 시스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또 이거를 좀 사용함에 있어서 좀 머나먼 미래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머나먼 미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 잠깐만 해서 전화하고 인터넷 이거 얘기를 하자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전화 서비스 위에다가 인터넷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의 확장성, 속도에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위에 저희가 전화를 올려놓고 난 뒤에 이제 옛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카오 보이스톡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똑같은데 보이스톡이랑 전화를 들으면 확연하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전화기를 내가 들었을 때는 잡음이 들리는데 보이스톡을 했던 잡음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070 전화 이렇게 처음 나오고 했을 때 그게 되게 웃긴데 인터넷 전화를 했을 때 잡음이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반대쪽 사람이 그 통화를 끊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 전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화 위에다가 잡음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편하라고. 되게 웃긴데 이건 적용을 못했다는 거는 밑에 아래 제일 아래 기반이 되는 레이어가 더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그 위에 있는 레이어는 과거의 그 기능이나 그런 거를 그대로 살려서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적용만 하면 되니까. 야, 그거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면 왜 그거는 보이스 독이라고 했나요 아까 전에? 보이스? 네네네. 예. 왜 그거를 이제? 예, 그 소리가 왜 그거는 또 잘 나고 왜 그건 또 안 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잡음 소리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날로그 디지털 방식인데 그냥 아, 방식 자체가 네네 틀리구나. 방식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그 잡음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잡히게 됐는데 근데 디지털 방식에서는 잡음이 없었으니까 디지털로 잡음을 만들어서 거기 다시 집어 넣었어요. 아, 뭔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화폐를 이용한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난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께 좋은지 뭐 미래께 좋은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과거께 좋은지 미래께 좋은지인 거를 좀 따지기 전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제대로 정립해야 될 게 우리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현재 그 말씀하신 블록체인 관계나 이런 그 전자적인 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화폐라는 기능은 사실은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기능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의 현재 가치가 전자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돈 그러면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신용카드 그럼 신용카드로 카드를 보여줄 수 있고 칩으로 해서 기계에 넣어보면 현재 얼마 있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가격이 오르고 내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돈을 만 원짜리를 쓰면 오늘도 만 원이고 내일도 만 원이에요. 그렇죠. 모레도 만 원이고 그렇죠. 어제도 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오늘 만 원이 내일 만천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화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달러, 그러니까 외환이 달러가 오늘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하고는 또 다르죠.
내일 또 가치가 다르죠. 뭐 이렇게 달라지듯이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화폐가 아니라는 그 화폐라고 표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립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네.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 아닙니까? 네. 우등생으로. 근데 이게 주식이랑 뭐가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굉장히 또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렇죠. 주식 같은 네. 경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주식은 주식이라는 용지가 있죠. 네. 채권, 일명의 유가증권이 있는데 네. 그 유가증권은 뭐를 대용해서 발행한 거죠? 그 회사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아. 회사의 소유권을 발행해 준 거지 않습니까? 자본금 천만 원이면 천만 원짜리 주식이 발행돼, 천만 네. 원어치 주식이 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경영을 잘하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또 거기서 배당도 해주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거는 건 주식시장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지금 현재 과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점은 바로 그거죠. 대상 자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뭐냐.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상이잖아요. 네. 우리 어떤 가상이 우리가 정해놓은 방 안에서 그 거래를 하고 금융도 가까운 거 그걸 가치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한번 좀 정립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주식이랑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중앙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이 장점이다, 뭐 단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좀 자율 조직이다 보니까 과연 이걸 뭐 누가 책임지고 이 실체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장단점도 있고 좀 논란도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은 주식이 뭡니까? 주식이요? 네. 저는 주식을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식이 쌀인데 주식이 뭐예요? 전 주식이 쌀이라고? 그럼 쌀이죠. 아, 예. 주식은 저는 우등생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썰렁하시죠? 아니 주식이 아 주식이 뭐 빵일 수도 있고 저는 쌀이에요. 왜 좀 쌀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아, 네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예. 예. 아,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저는 그냥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화폐는 이것이다. 주식은 이것이다라고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너는 이게 돼야 돼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뜯어봐도 물론 화폐랑 비슷한 점은 있어요. 비슷한 점은 있는데 비슷하지 않은 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존의 화폐의 기준을 가지고 야 너는 화폐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거 또 다른 역사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역사 사례가 많아서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Red Flag Act 그러니까 붉은 깃발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적 깃발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이제 영국에서 몰고 갈 때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엔지니어가 옆에서 제대로 운전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자동차보다 100야드 앞에서 누가 붉은 깃발을 가지고 자동차 옵니다 이러면서 걸어 다녀야 됐어요. 그러면 뒤에 자동차는 속도가 어떻게 나겠어요? 걸어가는 사람 속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번거로워요. 네. 완전.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영국이 미국에 비해서 자동차 도입 속도가 훨씬 더 늦었고 혁신에서 늦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저희가 전기 쓰잖아요. 다 전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전구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아 전기는 진짜 위대한 것이야 이렇게 그 당시에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프랑스의 그 파리 엑스포 때 나왔는데 그 당시에 파리 시장에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거는 전기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가 몇 년 후면 사라질 것이다. 엑스포 때 반짝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래 기름을 태우는데 익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전에 있던 뭐 고래 기름 업자들이 전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세우지 않았던 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누릴 수가 있고 아니면 자동차에 있어서도 그 전에 마차 협회가 이 자동차는 마차야 자동차는 전기 마차야 라는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진짜로 가상화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 때문에 너는 화폐야 라고 말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너는 화폐야 너는 주식이야 말하기 전에 이게 뭔지 이해를 해야지만
그리고 난 뒤에 너는 이런 성격도 띄고 있고 화폐의 성격도 띄고 있지만 너는 주식의 성격도 띄고 있고 또 다른 성격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법을 이렇게 짜줄게 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그 화폐라고 정하지 않고 지금 제일 마지막 말씀에 그 제대로 짜줘야 된다. 화폐의 성격도 있고 주식의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짜줘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일하는데 비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 마차 비유나 이런 거에 비유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세계는 모든 그 발전이 돼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발명할 게 없다고 합니다. 이미 다 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융합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에 융합을 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화폐가 아니라는 건 우리 이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시은 씨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줄 것이냐. 어떻게 정의를 해줘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만들면 효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잘 우리가 지금 이걸 정의해주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떻게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도 지금 뭐 마차 얘기하고 전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과거 같은데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세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80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90년도 초반에도 약간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인터넷은 결국에는 테러리스트들 그 다음에 포르노그래퍼들 그리고 마약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일 거라는 말이 그 의견이 많았고 인터넷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인터넷은 트렌드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인터넷을 한 90 제가 좀 일찍 쓰기 시작해서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93년도 94년도부터 인터넷 처음 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거를 의도하고 쓴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많이 주변에 이제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비유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말씀하신 거는 저도 또 이야기를 하면 네네네. 지금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 지금 인터넷에 악플 달고 댓글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잡아보면 경찰에서 잡아보면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에요. 예, 그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만큼 잘못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마약을 뭐 판다든가 도박을 맞아. 뭐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매춘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예, 뭐 자살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이 좋죠. 많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인터넷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나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상화폐라는 이 블록체인 개념도 좋은 방향으로 잘 우리가 지금부터 정립을 해서 올바른 길로 잘 만들어 놓고 그 길로 발전할 수 있게 하면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정도 더 발전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비로 두면 지금 전 세계 한 800개 뭐 한 뭐 그 제대로 안 된 데까지는 현재 그 발행하는 데가 한 2,000개까지 된다는 그 추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도박 전용 저기 가상화폐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만이 이 분야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감을 하는 게 규제, 처음 테레비가 나왔을 때는 뭐 19세 뭐 이렇게 뭐 인증하고 들어가고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무자비적으로 인터넷에도 그렇고 맞아. 미성년자들 이렇게 나쁜 거를 접하게 됐는데 또 요즘에 또 어린 친구들 보면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조숙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좀 빨리 성숙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좋은 점이고 장단점이 있는데 분명히 약간의 컨트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참 조절이 어려운 것 근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아까 그 인터넷에서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음란물이 있다고 했을 때 왠지 그렇게 좋아하시면 아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 세대에도 잡지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음란물을 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기 때문에 막 만화로 돌려보고 막 보면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돌려보고. 이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제 통제를 하는 것도 저도 그러니까 컨트롤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도의 차이라고는 봐요. 그리고 뭐가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를 이제 통제를 해주는데 이제 아까 탈중앙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통제를 해주는 사람들은 기관이라고 해놨나? 그거는 어쨌든 취약점 하나의 단일 취약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면서 뭐 로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바에야 단일 취약점이 있는 그 형식보다는 아예 탈중앙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도 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게 이게 돈이랑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경제 문제랑 관련된 거예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뭐 동영상을 본다든가 정보를 취득한다든가 물론 거기도 돈을 지불하긴 하지만 그런 게 주로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저 현재 그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쪽 부분들은 본인들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날 그날의 그 상한가 하한가 정해서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로또를 사더라도 1인당 5만 원이 한도예요. 한 번에 살 수 있는 한도가.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죠. 네네. 규정을 지키고 라고 규정.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나친 사람들의 투기심을 막고 사행심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잃게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지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 지금 사회가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복지 문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지 문제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해요.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복지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분들을,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이 가상화폐를 해서 돈을 다 벌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잃으셨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분들이 한없이 잃어버리게 하지 않도록 국가가 좀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돈을 벌려는 사람을 보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득권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는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막 더 큰 보호를 입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 돈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소리바다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저작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작권 이거를 통해서 이 분야는 정말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음반 쪽도 굉장히 구시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레코드 하나를 음반 하나를 낼 때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CD를 저는 어렸을 때 막 CD를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산 것도 기억나고 LP판도 지금 모으고 있고 뭐 이런 것저것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MP3 그러니까 미국에서 넵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든 생각은 MP3네? 나 이거 이제 음악을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네? 해서 마구마구 다운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넵스터가 소송에 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소리바다가 있었다가 소리바다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당나귀며 이거며 저거며 계속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얘네는 저작권을 어기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연히 음반사 쪽에서는 엄청나게 로비를 했겠죠.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보호를 한다고 한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있었던 것 중에서 미국에 이제 Chance the Rapper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근데 얘는 유명한 것 중에서 하나가 얘는 음반을 한 곡도 안 팔고 그래미를 땄어요. 아하. 이제는 순수 스트리밍의 힘으로만.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 옛날에는 앨범을 만들고 그 음반사 힘이 없으면 내가 타워 레코드라고 옛날에도 있었고 뭐 소니 레코드 등등도 있었는데 얘네 힘이 없으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없는 때에서 지금은 순수 스트리밍으로 곡 한 곡을 안 팔고 바뀔 수 있는 걸로 인터넷 때문에 이게 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터넷 때문에 돈의 움직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인터넷이 돈이 아니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게 날라오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말이 올라오고 있는데 백년만 씨는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정책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요.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생기면 장단점은 언제나 있는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던그면 안 되지 않냐 라는 또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또 아까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나 일부 발생한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서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게 큰데 글로벌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의 뒤처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또 뉴스에서 봤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박유중 의원님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을 때 가상화폐 시장을 바다 이야기에 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좀 이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좀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자꾸 네. 이렇게 단점을 굉장히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조금 많은 오해를 네, 낫게 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위원님이랑은 조금 생각이 좀 틀리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아니요, 저는 이거 맞아요. 투기가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니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지금 하신 씨하고 저하고 생각은 똑같아요. 아 똑같으신 무슨 거예요? 생각이 똑같으냐면 이거를 발전시켜서 멀리 널리 알려야 된다,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데 네. 어떻게 이 참여자들을 보호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 가상화폐를 뭐 바다 이야기에 비유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박용진 의원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바다 이야기의 정체를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바다 이야기 게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게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바다 이야기에서 돈을 딴 거를 상품권으로 줘서 그 상품권을 옆에 상품권 교환소에 가서 10%를 할인해서 돈을 갖고 가는 그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 이야기가 게임 자체가 바다가 된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죠? 빠친코 일본에 가면 빠친코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네. 계셨으니까 미국에 가면 그 있잖아요. 그 저 카지노 네. 가면 카지노 가면 우리 현찰 주고 베팅합니까? 아니죠. 칩 갖고 하고 카지노 가면 구슬 갖고 합니다. 그게 네.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그 걸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서 잃게 되는 것보다 바다 이야기는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통화 보호를 이거하고 좀 사실은 비유가 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입법 공청회 이거보다는 지금 제가 저도 요즘에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찾다 보니까 그 IPO 미국의 IPO 상장하는 게 IPO고 ICO라면서요. 우리 저 가장 이 시장에서는 그럼 그런 제도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호하게 해야죠. 일본에서 이미 한번 도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제가 알기로 한 5천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5천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실은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누가 보호해 줄 거예요?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뭐 그 기술적인 거나 이걸 발전하는 걸 막자 그런 게 아니라 참여자들을 보호해 주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송아 씨 오늘 굉장히 뜨거운데요. 아, 두 분이 아니 저번 주랑 너무 틀려요. 느낌이 네네. 거의 파이트야. 어우 느낌이. 저도 좀, 갑자기 이렇게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진짜 이 분위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그 예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의사들과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밥을 먹었대요. 그래갖고 꼬마애가 이제 500원짜리 먹은 거야. 애기가. 그래갖고 이제 한국의 의사가 딱 친 거지. 안 나오는 거야. 야, 나와봐. 미국 의사가, 야, 미국의 힘을 보여줄게. 탁 터져도 안 나와. 500원짜리가. 갑자기 누가 나와가지고, 탁! 지금 500원짜리 탁 나온 거야. 누구십니까?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의미 제가 얘기한 건데. 아니,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네네. 아무튼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올 줄 아셨습니까? 그때, 예, 올 줄 몰랐죠. 그때 예금자 보호법을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만들지 않았으면 예금하셨던 분들 다 자기 돈 날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은행에다 예금도 하고 저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예금자 보호를 안 해주는 금융상품도 있어요. 예금자 보호를 안 해요. 금융상품이 있어요. 그게 뭐 주식과 관련된 거. 그건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그건 국가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저축하려거나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보험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걸 기술을 막는다든가 뭐 사행성을 적인 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기술을 막거나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가상화폐가 좀 이렇게 확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처럼 되고 또 제 친구도 또 투자를 해보고 이랬는데 아,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은 또 많이 좀 깨지고 또 이 억울함을 또 어디 가서 해소를 해야 되냐 뭐 이걸 누군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이 조작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서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그 법으로 규제하는 시장에서도 자기들끼리 작전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분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 작전에 걸리면 최하 7년형 이상 받아요.
그 처벌을 그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바다 이야기 자체가 지금 사행성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사실 그 게임 시장 자체를 발전시킨 거죠. 근데 사실 저희처럼 금융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에서 받는 상품권이 문제였던 거죠. 지금 상품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상품권은 저 세무서에다가 한 장당 100원에 인치세만 내고 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상품권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들 드리면 다 좋아하시죠. 백화점에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어디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마트나 뭐 그런 데서 다 쓰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쓸 수 있으니까 백화점 상품권은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품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이 선생님께서 지금 만약에 상품권 발행해 보세요. 누가 쓰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쓰겠죠. 엄마, 네. 엄마가 어디서 쓰세요? 갔다가 저기 하실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게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를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서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규제도 하지만 보호도 해주는 겁니다. 규제도 하지만 같이 보호도 해주는 거죠. 그 법안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기술의 발전 이런 걸 막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청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거를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약간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박남현 씨가 비트코인은 개발 목적이 사행성 목적이 아니지만 투기가 몰려 사행성이 짙어진 상태라 바다 이야기와 비트코인 갖다라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봅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투기가 몰려 사행성이 짙어진 상태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나 규제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사실 그러니까 왜 가상화폐, 왜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성이 짙냐라고 물어봤으면 저는 대답하고 싶은 게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갈 때까지 건강한 투자가 무엇인가, 건강한 재테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학교 가가지고, 아, 이건 약간 교육을 엉뚱한 방향으로 무시가 튈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재테크 뭐고, 주식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실제로 애들이 뭔가 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더 관심 있으면 그 당시에 애당초 그걸 배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저는 약간 가끔씩 부모님들 이제 만났는데, 부모님들이, 아, 제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사는 게 뭔데요? 아, 제 자식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잘 버는 게 뭔데요? 아, 제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사실 애가 진짜로 돈을 잘 보고 싶으면 어릴 때부터 금융을 가르쳐야죠. 금융의 기본이나 경제 기본을 가르쳐야지 얘가 이것을 가지고 미래에 잘 사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인이 됐어요.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안 잡혀져 있어요. 자, 근데 가상 암호화폐라는 게 핫해졌어요. 친구가 아, 나 이거 해가지고 몇 달 만에 돈을 엄청나게 불렸어. 당연히 투기를 하죠. 약간 제 얘기 같은 게 저도 사실 학생 때 계속 이제 엄마 아빠 카드를 써서 제가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스스로 돈을 쓰면서 이제 알게 됐죠. 아, 사는데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드는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돈 벌기도 힘들고 뭐 쓰기는 쉽고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암호화폐가 투기성이 있다? 암호화폐가 투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뭐 쭉 둘러봤을 때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돈이 몰리는 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몰렸을 때 물론 기본 지식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몰리면 투기가 되는 거고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몰리면 투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사회에서 써먹는 게 많이 사실 없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수업 시간에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이런 얘기를 요즘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꿈이 뭐야? 건물주래요. 제가 강의를 갖고 물어봤더니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것도 월세 한 2천 나오는 건물주 이런 얘기를 진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부자가 되고 싶고 사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수업 시간에 당연히 중요하죠. 도덕도 중요하고 윤리도 중요하지만 재테크하는 말씀대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차라리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되는 것도 좋지만 또 미리 경제관념도 철저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예. 수업 시간에 재테크를 가르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기본 원리, 경제의 기본 원리,
경제의 기본 원칙, 금융의 기본 원리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이상의 교육은 대학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주식 투자 동아리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기본 원칙과 기본 원리 이런 걸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 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금융교육 같은 거는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필요하시면 야, 너 이번에 세뱃돈 받은 거 가지고 여기 삼성전자 주식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그거는 부모님들 개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선생님 말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러실 것 같아. 아니 제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한테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에서도 열심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저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교육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세계적인 핫 이슈가 됐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좀 일반인한테 쉽게 풀어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 나오셔 말씀하셔서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어려운 영어 써가면서 하면 일반 국민들 알아듣는 분들 사실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도 없어요. 그때 그런 분들한테 이게 무슨 원리다. 이걸 좀 쉽게 가르쳐주고 그런 교실도 좀 만드시고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래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거래소 있죠. 거래소 뭐 3대 거래소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이걸 제대로 하시고 알리고 싶으시다면 그런 투자 교실도 만드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그건 없어요. 우린 다 지금 어디서 찾아봅니까? 인터넷에서 쭈득해서 찾아보거든요. 그건 사실 저는 대학생들한테 지금 취업 아카데미에서 교육도 하지만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인터넷에서 보는 거는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봐라. 그렇죠. 우리 저 개그가 매니저. 직업이시잖아요. 네. 개그를 직접 해야지 실력이 느시죠. 인터넷으로 보면 안 늘잖아요. 아 당연히 안 늘죠. 네. 네. 바로 그런 걸 좀 네.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걸 요즘에는 모든 걸 다 찾아보니까 네. 사실 요즘에는 그냥 책이 필요 없고 그냥 처음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수업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 안 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정보들을 믿고. 지금 레포트들도 그렇게 써버리니까 그럼요. 의미가 많이 없어져요. 네, 그런 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뭐 큰 의견의 틀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으시긴 해요. 어떤 면으로 실현시킬 것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에서 그 통화량 통제를 못해요. 통화량 통제를 못하게 되고 국가 간의 통화량 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분이 좀 과감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성년자라서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이런 얘기죠. 단순히 안 된다. 네, 미성년자가 우리 저기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나요? 그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성년이 됐을 때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다 배우는 거죠. 경제의 원리, 뭐 이런 거, 현재 그 금융의 원리, 금융은 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배우는 거,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준 거고 개인적으로 배우는 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용돈 중3짜리 아들한테 야 용돈 이번에 저 할아버지한테 100만 원 설날 세뱃돈 받았으니까 100만 원 갖고 아빠하고 주식 통장 한 장 만들어서 한번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그 아빠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 개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유태인 교육 아닙니까? 요즘 세뱃돈을 100만 원씩 주나요? 열심히 모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 많이 모으는 네. 거구나. 5만 원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 매년 모으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세뱃돈 100만 원 받아보고 싶네요. 사실 그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투자를 잘해서 10만 원으로 잘할 것이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투자를 잘해서 10억으로 잘할 거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하지. 액수보다는 아, 그리고 보니까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세뱃돈을 받고 엄마 그때 집을 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강남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시절이었죠. 엄마가 돈 좀 빌려달라 그랬던 동생이 그냥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집에 몇 분의 몇은 내 거지. 그렇게 못 박아놔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아 그게 진짜 그게 이게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래서 모아놓은 돈 중에 좀 보태줘. 그러면 엄마 그러면 그 지분이 집 지금 총 지분 내가 몇 개니까 저한테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엄마가 오케이 그러면서 계약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서울대 갔습니다. 그래야지 서울대 갔나 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미성년자로 해서 그게 또 이제 그 타고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 여기 땅 좀 사면 오를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의 통제하에서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경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은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기본이고 나머지 개별적인 교육은 가정에서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제대로 시켜주면 아마 그분이 그 기본기와 가정에서 시켜주는 교육을 합치면 탄탄한 경제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맞아요. 실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아까 그러니까 미성년자 네네 또 다른 거는 약간 미성년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가 노하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 원이라고 세뱃돈을 받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2010년도에 만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그게 5천만 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불을 투자하면 5천만 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애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보기는 좀 힘든데 10불만이라도 딱 넣어뒀을 때 제가 바라보신 건 그런 거죠. 10불을 넣어뒀을 때 부모님이 그거를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래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 왜냐면 어차피 뭐 만 원밖에 안 되니까 물론 넣을 수도 있는 거지 해서 이게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너무나도 애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역설계를 믿어요. 뭐냐면 나는 돈을 잘 벌고 싶어 이러면 그 애가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되는 사람은 돈 잘 버신 분이고 그러면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뭐 빌딩주가 되고 싶다 하면 그 빌딩주가 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역설계를 해서 그 나이마다 걔가 읽어야 될 책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서 그거를 밟아 나가면 오히려 더 단기간 내에 거기에 도달을 할 텐데 확실하게. 근데 그런 게 좀 없다는 게 아쉽긴 해요. 네. 잘 본다는 개념도 그렇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꾸 제가 말을 저걸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두 분이 약간 성향이 안 맞아요. 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잘 맞아요.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잘 본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잘 버는 거는 정당한 방법이나 나의 노동의 결과로 잘 버는 것이 잘 버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신 거는 많이 버는 부분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버는 것과 많이 버는 것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은 잘 벌고 싶으세요? 많이 벌고 싶으세요? 잘 벌고 있습니다. 아, 잘 벌고 싶으세요? 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잘 벌어서 우리 딸내미 유학 자금 열심히 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멋진 아빠네요. 네, 저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네.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누구한테 떳떳한 거잖아요. 그게 잘 버는 거고 많이 버는 거는 그렇게 버는데 많이 번다. 개런티를 위해서 지금 출연료를 한 1,000만 원쯤 준다. 네. 이게 많이 버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잘 벌면서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A급 선배들 네. 회당 1,000만 원, 2,000만 원 선배들 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을 이제 잘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세트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 예쁘네. 별 같아요. 얘네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래에는 좀 정비가 좀 돼서 그 모든 분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제대로 갖춰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금거래 시장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오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그 다져지고 다져져서 피해자를 최소화시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9년 됐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잘 다져서 잘못된 것도 빨리빨리 고쳐나가면은 좋은 시장 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예, 뭐 많은 코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 코인 중에 어떤 기준으로 좀 사면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은 뭐 아까 이거 방송 나오기 전에 워렌 버핏 나왔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라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종목만 투자를 하고 아니야. 그다음에 내가 이를 각오가 돼 있는 그만큼만 내가 충분히 잠을 잘 잘 수 있는 양만 투자를 하고. 근데 이런 거는 다시 아까 계속 열띤 토론을 했을 때 그냥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나 지식 그게 없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도 빨리 해야지 그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돈을 넣어둔 것도 이거 방송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저는 지금 당장 출금 안 해요. 10년 뒤에 전부 다 출금을 해요. 이게 10년 뒤에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출금할 거라고 제 스스로 약속을 해놨고 진정한 투자는 지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이 진정한 투자라는 이유는 제가 지금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 지식 때문에 다시 그 돈을 벌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식이 진정한 투자인데 많은 분들이 지식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알부자, 그냥 알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니까 너무 이게 뭐 현실에 쪼여오고 또 항상 모든 게 또 돈으로 뭐 이게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편안하게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단시간 안에 벌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이 딱 주식시장의 격언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한 10년 있다 출금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무원인데 그분은 70년대 중반에 아버지한테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어치 증여받았대요. 그 1,000만 원을 안 찾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찾았어요. 120억이 돼 있었어요. 와. 그분은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공직자 재산 등록 1위 하시고 퇴직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회사 차리셔서 그 돈을 빌딩 사셨어요. 야. 와, 멋지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고스톱을 치러나라도 욕심이 없으면 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욕심을 잊고 따겠다 그러면 웃다고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항상 길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한류 스타 가상화폐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는 물물교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폐나 이런 거 다 거쳐와가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왔다가 이제 다시 토큰화가 다시 됐는데 저는 여기서 토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물물교환 2.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팬들이 이 한류 그러니까 스타들이 주식 스타들의 주식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스타들의 팬들은 이 주식을 사겠죠. 그리고 자기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 스타들을 엄청나게 밀어줄 거 아니에요. 홍대 딱 가봤을 때 홍대 지하철 내리면 쫙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그 외국 아 우리나라 한류 셀럽인데 전부 다 외국에서 대부분 돈을 대서 거기에 그 광고를 때리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내 주변 친구들한테 뭐 앨범이 나왔을 때 음악이 나왔을 때 음악을 뭐 앨범을 한 장 사기보다 뭐 20장 사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나눠준다든가 그런 거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류 스타의 가치를 올리지만 내가 이 코인도 토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가치 또한 계속 상승하죠. 그래서 뭔가 궁합이 좀 잘 맞아서 좀 되게 좋게 봐요. 좀 재밌는 게 아까 우리 초반에 이형식 화폐가 나오면 어떡할 것 같냐 이런 얘기 잠깐 했었죠? 제가요? 엄마가 사용할 것 같다. 이형식 화폐. 이형식 화폐도 아니 제 주가 이형식 상품. 제 주가가 올라. 그럼 내가 주가가 올라가면 가능하겠네요. 사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좀 사놓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사놓으면 저도 만들까요? 사놓으시면. 네네네. 지금 참고로 지금 일본에 그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일본에 밸러리라는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거는 일반인의 누구든지 주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토큰으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인이건 다 등록을 해놓으면 그 가치는 그분들의 가치나 그런 것들 시장이 매기는 거죠. 뭐 제가 등록을 했을 때 약간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저를 저평가할까 봐 겁이 좀 나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궁금한 게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맞죠. 그런 비틀즈는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샀던 분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뭐든지 투자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위원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지 많은 피해자들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 IMF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IMF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집 팔고 전부 다 난리들 났었잖아요. 그럼 우리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투자도 좋은데 그분들의 최악의 경우도 항상 우리 생각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항상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많은 이 코인들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IMF 때도 돈을 번 사람도 벌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건 원래 자본가들만 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 우리 오늘 진짜 열띠게 토론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약간 좀 쟁쟁한 어떤 팽팽한 그 기운이 느낄 수 있어서 약간 물과 불에 이렇게 넥타이의 빨간색을 보면 좀 파이어 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렇게 신신 오늘 또 물처럼 또 유하게 잘 이렇게 점점 시청자들한테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뭐 촬영 끝나고 우리 저기 송아 씨는 꿀 드시는 거라며 꿀벌처럼 하고 왔네요. 어, 기왕이면 이렇게 여왕벌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여왕벌. 어깨에 뽕도 살렸는데. 아, 잘못 얘기하면 침 맞으니까 네. 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성질이 있어요. 아쉽지만 네, 저희가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인데요. 벌써? 저희 코인 넘버원을 애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날 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는 인사 한번 할까요? 코인 넘버원!